안녕하세요. 오르독TV의 준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오르도가 6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저희의 교육 주제는 바로 정말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평생 동안 사용되는 교육 중에 하나인 리드줄 착용하기입니다. 목줄과 하네스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에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목줄부터 교육을 하고 나중에 하네스도 차츰차츰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오르도가 65일차인데 65일차한테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르도는 왜 하냐고요? 조금 다른 개들보다는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대형견이기 때문에 목줄을 착용하고 저희가 강제로 막 끌거나 하는 그런 산책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고 천천히 보호자를 따라 걸었을 때 충분한 간식과 좋은 자극, 좋은 행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을 할 겁니다.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물은 목줄과 리드줄, 그리고 항상 교육할 때 사용하는 클리커, 그리고 젤 타입의 간식입니다. 오늘은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오르도가 그 전에 했던 교육보다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르도 집중하고 있네요. 빨리 교육하자고. 오르도 앉아 해줘봐. 앉아. 기다려. 지져. 옳지. 요즘 오르도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발전이 쑥쑥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르도는. 네, 오르도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개들보다도 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들을 퍼피 트레이닝부터 사회화 교육까지 많은 것을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왜 자꾸 쓰고 하냐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방송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서 빨리 벗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실내에서부터 교육을 먼저 할 건데요. 정말 교육 간단합니다. 목줄 착용하시면 그냥 두세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게.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이 목줄 사람도 갑자기 누가 묶으면 답답하잖아요. 개들도 처음 묶어보면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묶어주시고 자기가 할 거 다 하게 해주시면서 간식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씌우지 마시고요. 목줄 오케이. 그 가만히 있었잖아요. 오르도가. 나이스. 그러면 이렇게 젤 타입의 간식.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네, 세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앉혀놓고 앉아. 다시 목줄 편하게. 오케이. 좀 길게. 아까보다 길었죠. 네. 편하게 간식 주면 돼요. 맛있어.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너무 잘했어요. 나이스 굿. 너무 잘하잖아요. 이젠 채울 거예요. 앉아. 옳지. 옳지. 채워볼게요 한번. 오케이. 너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여기 옳지 옳지. 이게 채워주고요. 간지러울 겁니다. 채웠으니까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네, 오르도 보면은 엄청 지금 차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두세요. 편안하게. 오르도 이리 와. 옳지. 아우 불편하잖아요. 털었어요. 괜찮아요. 이 턴 시그널은 불편하다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일상생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게 목줄과 하네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응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적응하면 나중에 항상 말씀하듯 나중에 행복해요. 편안하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간지러워서 긁을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클릭하고 부담감 줄여주고요. 젤 타임 먹여주고. 좋아. 목줄하면 이렇게 간식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오르도가 알면 더 좋아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너무 좋은데. 편안해 하잖아요. 그렇게 불편해 하지 않아요. 난생 처음 목줄을 하는데도 지금 간식 먹느냐고 환장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계속 한번 볼게요. 오르도 일로 와. 옳지. 앉아. 굿. 아우 예. 팡팡.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기다리고. 앉아. 어유 나이스. 지금 보다시피 목줄에 대한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죠. 근데 이럴 때
리드주지를 착용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목줄을 풀렸다 놨다를 더 몇 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아이들이 아 이거 풀르고 끼고가 좋구나, 이 풀르고 끼는 것도 가만히 있을 때 간식을 제공하고 계속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촬영 중이니까 바로 리드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드줄 착용할 겁니다. 리드줄 봤어요? 지금 봤어요, 리드줄. 클릭. 오우, 예, 이건 좋은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드라이기나 브러쉬도 아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다.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고 시작해라. 네, 지금 이 줄을 봤을 때 클릭 후에 간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줄은 좋겠죠. 착용해 볼 거예요. 오케이. 착용했고요. 이렇게 착용했으면 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줄로 갔다가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냥 이 줄은 나한테 있으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뭐가 끌려오는데 어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클릭하고 간식 주면서 이거에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어이 뭐야 뭐야 뭐가 자꾸 자기 따라오는 거야. 뭘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로와. 오르도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저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서 다니는 거일 뿐이야. 저거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오르도가 간식을 먹기 위한 줄일 뿐이야 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우 너무 잘해. 지금 리드줄 찾는데 아무 거부반응 없죠. 편안하게 걷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깨물어도 처음에 놔두세요. 어 안 깨물었어. 그러면 더 잘한 거죠. 그럼 이렇게 칭찬. 아우 편해. 아우 편해. 나이스. 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일 때 퍼피 트레이닝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핵심 팁. 걔가 편안해야 됩니다. 이거를 했을 때 어떠한 교육을 처음 배웠을 때 그게 너무 높은 산이고 부담이 된다면은 다른 어려운 교육에 만났을 때도 포기하는 걔가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편안하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를 제공해 주시는 게 보호자님의 역할입니다. 네. 오르도 일로 와. 나이스. 앉아야지. 그렇지. 약속해 주시고 이게 뛰어올라서 간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앉아야 간식을 줄 거야 라고 서로 보호자와 강아지와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이 많을수록 그 개는 더 좋게 성장할 겁니다. 옳지. 약속을 너무 잘 지켜주는데. 오케이. 일로 와. 앉아. 어유 나이스. 굿. 오케이. 이제부터 리드줄 교육이 조금 됐다고 싶으면은 이제는 바로 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줄을 편안하게. 나이스. 나이스. 강아지한테 뭐 땡기거나 하지 마세요. 리드줄 편안하게 잡고 간식 주는 거예요. 옳지. 맛있어. 오케이. 정말 공짜 간식이죠. 우리 오르도한테 따지면. 오케이. 여기서 자, 이 간식 루어링 이용해서 간식 보여주고 한 발. 오케이. 정말 쉽죠? 다시 앉아. 간식 보여주고 루어링 이용해서 한 발. 옳지. 지금 줄을 팽팽하게 끄나요? 절대 아닙니다. 편안하게 오고 있잖아요. 제 두 손가락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한 발. 오케이. 이제부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겁니다. 오르도를 좌측면에 한번 오르도 보여드릴게요. 오르도 앉아. 좌측면에 직진 한 발. 나이스. 굿. 다시 오르도를 좌측면에 앉아. 오르도를 좌측면에 둔 뒤에 가자 한 발. 나이스. 정말 쉽죠. 한 발이 100발이 되고 1000발이 되는 겁니다. 절대 1000발이 한 발을 되는 건 없어요.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잘해주면 1000발 만발 가는 거 다 편해지는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줄을 끝부분을 잡았어요. 자 오르도 앉아. 딱 보이고요. 오르도 잘하고 잘 집중하고 있어요. 한 발. 오케이. 나이스. 정말 쉽죠. 오르도 이리 와. 다시 왼쪽에 두고 자 오르도 이번엔 좀 더 길어질 거야. 난이도가 높아질 거야. 한 발, 두 발, 세 발. 나이스. 굿. 정말 쉽죠. 이거 어려운 교육이 절대 아니에요. 오르도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오르드 앉아. 좀 더 갈 겁니다. 우리 오르드는 할 수 있어.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힘들어요. 한 발, 한 발. 네. 증가하고 우리 반려견이 어느 쪽으로 걸어야 편할까를 정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발, 두 발, 세 발. 나이스. 잘 따라왔잖아요. 그쵸? 간식 주고요. 다시 여기서 세 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다시 한 발만. 기초적으로. 그쵸? 오케이. 한 발, 두 발, 세 발 너무 연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면 안 좋아요. 다시 초보 단계로 와서 한 발을 정확히 체크해주고 또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발전 단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실내에서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으니까 실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